그래서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의 주장 입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자고요. 자,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자, 핵심 뭐냐면 오랜 관행을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고, 이런 오랜 관행에다가 법적 확신까지 부여가 되면 이제는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민법의 법원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관습법도 결국은 법이에요. 민법의 존재 형식인 겁니다. 이에 반해서 사실은 관습은 당연히 뭐가 아니죠? 법이 아니에요. 법은 아니에요. 오랜 관행은. 자, 생각해 볼게 있는데, 재판을 할 때요,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첫째, 판사가 모든 법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전제예요. 두 번째,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이두 가지 전제에서 재판을 해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 가끔 나오죠. 이렇게 판사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와서 검사가 이름 안영찬입니다. 뭐 맨년생 뭐 67년 9월 10일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거 판사가 그냥 적어놓은 거 보면 되지, 뭘 이름까지 물어보고 몇 년생인 거왜 물어보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전제가 판사는 법만 알아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니까 나머지 것은 다 뭐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판사에게. 그렇게 전제라는 이유는 그게 가장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소법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판사거든요. 근데 판사한테 내일 재판이 잡혀 있어요. 아, 오늘 시간 남으니까 내일 거 예습해야지 해가지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미리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리 봤더니 이놈이 뭐 13살 먹은 애를 막 성추행하고 뭐지 자식은 뭐 개패듯이 패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사가 재판하기 전에 이 때려 죽일 놈이 나쁜 새끼 해가지고 예단을 갖기 때문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억울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주장해봐야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법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정에 들어가야지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장 전담 판사란 말 가끔 나오죠. 그왜 그러냐면 그분은 말 그대로 영장만 발부하시는 분이에요.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절대로 재판 과정에 참석을 못해요. 왜냐면 이분은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한번 재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놈이 나쁜 놈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재판장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이미 예단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공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장 전담 판사는 뭐만 발부해요? 영장만 발부하고요. 그분들은 절대로 어디는 참석하지 않아요? 본 재판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판사는 뭐만 알고 있어야 돼요? 법만. 법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해야지만 재판이 뭐예요?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전제로 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따라서 가르쳐 줘야 돼요. 주장, 입증이 필요한 거죠. 뭐는요? 사실인 관습. 관습법은 법이에요. 판사가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관습법은 뭐할 필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죠?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가번에가 이렇게 나 있죠.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법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왜요? 관습법도 뭐예요? 법이니까.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니까 뭐할 필요 없는 거죠?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까지 일단 끊으시면 돼요. 자, 근데 뒷부분은 뭐냐면 예외적인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관습법은 법이니까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 실행되는 거니까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뒷부분까지 기억하면 우리가 나중에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답을 선택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만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교재는 어떻게 돼요? 교재는 다 적어드려야죠. 그죠? 왜? 그래야 정확한 교재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기까지 끊으십시오. 그러면 뒷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만요? 관습법은 법이므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므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은 판사가 법에 대해서는 다 안다는 전제에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까지도 예외적인 건데 예외까지 갈 필요 없고 뭐죠? 원칙까지만 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에 효력해가지고 학설은에서 1번 보충적 효력설이 나와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죠. 자 민법 1조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법률이 있으면 관습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관습법이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법률에 대해서 보충하는 보충적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이고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습법은 뭐가 없는 경우에만요,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이것도 중요한 건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담보를 뭔지 몰라도 돼요. 관습법에 의한 물권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담보는 관습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관습법이니까. 이제는 요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는 더 이상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법률상의 물권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법률이 없는 경우에 관습법에 의해서 결정이 관습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이 없는 경우에 뭐죠? 보충조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관습법은 제1조의 규정상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보충적 효력설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2번은 다른 학설인데 결론 부분 보시면 판례는 관습법은 법률 내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보충적 효력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판례에 따라서 무엇을요? 보충적 효력설에 따를 거고요. 따라서 관습법 뭐가 없는 경우에만요?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에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 나와 있죠. 1번 명인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2번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와 있고 4번 분묘기지권 5번 명의신탁 6번 동산의 양도담보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요 오늘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배워야 할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다라 정도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건 뭐죠? 뒤에 가서 보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조리죠. 다시 한번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가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예요? 조리에 간다. 조리가 뭐냐? 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물의 기본 법칙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는 사물의 기본 본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상식을 말합니다. 상식. 원래 뜻은 뭐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곳에든 낮은 곳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여기서 의미할 때는 뭐죠?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또래 같은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럼 이런 말 하나요? 마 자식아 너 막 그 짓이 지금 너 상식에 맞다고 생각되니? 이런 상식.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사회통념 뭐 이런 거.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판사입니다. 판사인데 누가 재판 좀 해주십시오라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단 법률을 찾아봐야죠. 근데 법률을 찾아봤더니 그것에 대한 적용할 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뭘 찾아봐야 돼요? 관습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관습법을 찾아봤더니 그래도 관습법이 없어요. 그럼 판사가 나 판결을 못하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라고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면 마지막에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통념에 따라서 그럴듯하게 해석 결정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리가 여러분들을 잡습니다. 뭘 잡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봄철 되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아주 점수가 아주 형편없이 나오십니다. 처음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60점 넘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접근하세요? 아유, 내가 지금까지 학교 되면 내가 60점 못 넣어본 적 없는데, 아, 그까지 60점 해가지고 딱 모의고사를 봤더니 세상에 15점을 맞는 거예요. 오지선다니까 기본은 몇 점을 깔고 하는 거예요? 20점은 깔고 하는데 15점, 막 25점, 막 20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상식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공부를 전혀 못하시고요. 하나도 안 하고요. 그죠? 한 번도 안 봤어. 그런데 보면요. 대충 한 25점은 나와주세요. 안 한 상태에서. 근데 한 두어 달 공부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15점, 10점, 0점 맞는 분도 생기시고 막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요. 상식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오지선다니까 이제 대충 답을 찾으실 때 두세 가지는 제거를 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둘 중에 하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럴듯한 것을 탁 집으면 그게 공교롭게도 막 답 사이로 휙휙 비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죠. 민법은요. 외국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민법의 정답이 상식과 부합하다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민법의 정답이 상식에 부합하다면 공부 안 하신 분도 맞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신 분은 맞히고 공부 안 하신 분은 틀려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답이 항상 어떻게 해요? 상식적이고 그럴듯한 게 답이 된다면 공부 안 하신 분은 대충 다 어떻게 해요? 맞힐 수가 있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민법의 답은 뭐가 답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는 것 같다 해서 고민해가지고 딱 찍으면 아주 공교롭게도 자꾸 어떻게 해요? 답이 아닌 것만 이렇게 싹싹싹 비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을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리려고 말았는데 민법 공부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상식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뭐죠? 파괴돼야 돼요. 이 상식이라는 것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리갈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법적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판사 나가 뒤져라, 이 개자식, 그게 뭐냐, 막 이런 댓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판사가 맞네. 라고 판사의 판결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뭐가 파괴된 거예요? 상식이 파괴됐고, 뭐죠? 리갈 마인드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50점이에요. 요것만 되면. 다시 말하면, 법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뭐죠? 상식을 버리고, 우리 민법에서 요구하는 뭐죠? 리갈 마인드. 법적인 상식으로 가는 것만 해서 몇 점이 되는 거예요? 50점으로 가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항상 뭐죠? 상식적이지 않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상하다 생각하다 받아들이지 마시, 아, 말도 안 되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요?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요? 받아들이셔가지고, 본인 걸 어떻게요? 만드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조립 뭐라고요? 사물의 기본 법칙, 상식을 말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저리의 법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부정성 근저설 나와 있는데, 긍정설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왜요? 민법 1조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죠? 조례에 의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조례도 민법의 종제 형식, 민법 뭐가 될수 있죠?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판례 법원성 인정 여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판례 법원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의 입장에 따라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은 민법이 뭐가 돼요? 법원이 되지만 대법원 판례는 뭐가 되지 않습니까? 민법 법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말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끝입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민법의 기본 원리가 나와요. 자, 교재 보는데요. 민법의 기본 원리 가지고 1. 근대 민법이에요. 현대 민법이 아닙니다. 그죠? 무슨 민법이라고요? 근대 민법입니다. 근대가 언제를 말하는 거죠? 봉건, 귀족 사회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가지고 무너져서 형성된 사회를 우리가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죠. 시기적으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죠? 나폴레옹이 막 등장했을 때. 뭐, 우리가 뭐 역사책에 배우셨나요? 뭐, 영국에 뭐 나오죠, 그죠? 아무튼, 봉건 귀족 사회가 붕괴되고, 시민혁명을 통해가지고 형성된 사회를 우리가 뭐죠? 근대 사회라고 하고요. 요, 근대 사회의 민법의 기본 원리가 뭐죠? 1번,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실 때, 현대 민법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근대 사회가 지나서 지금 뭐죠? 현대가 된 거죠. 현대 사회. 자, 봉건 귀족 사회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봉건 귀족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죠. 우리나라 언제요? 조선시대. 그죠?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잖아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귀족이 있고 농노가 있고 인간이 평등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그 서양 놈들을 보면은 그좀 약간 좀 이상한 놈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서양 그 봉건 귀족은 어떤 게 있냐면 초약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초약권이 뭐냐면 자기 영지에서 그 농노, 그 일반 백성들이죠, 그죠? 농노들이 결혼을 하면은 첫째 날은 꼭그 봉건 귀족하고 자야 돼요. 남편하고 먼저 자는 게 아니라 뭐죠? 첫 번째 날은 뭐죠? 첫째 날은 뭐죠? 봉건 귀족하고 어떻게 해요? 그 백작이니 뭐 공작이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하룻밤 자야 되고요. 그런 일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귀족들은 그 일반 농노들을 재산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애를 낳아야 뭐죠? 새끼를 낳아야 뭐죠? 자기 재산이 뭐죠? 증식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뭐죠? 빨리 임신시키기 위해서 초약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죠? 먼저 이렇게 반자를 갖는 그런 것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귀족만이 인간이었고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 농노들은 인간이 아닌 뭐죠? 재산으로 취급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열이 있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근대 사회 오면서 뭐가 되는 거죠? 1번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가진 거 많든 적든 신분이 어떻든 간에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뭐죠? 근대 시민사회 뭐죠?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건 귀족사회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볼까요? 자, 조선시대 왕이 이제 지나가다가 닭이 있는데 닭을 보고 야, 참 맛있어 보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닭 주인이 황공하옵니다 하면서 닭을 바쳐야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마음에 물고 있으면 야, 그거 좀 나한테 줘. 그러면 왕해달라는데 싫어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봉건 귀족사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사유재산제도라는 게 보장되지 않았어요. 왕이 국가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뭐 할 수 있었어요? 뺏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주로 뭐 했죠? 뭘 공부했죠? 공자할 맹자할 해가지고 과거 시험 봤죠. 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장사를 해서 열심히 내가 농업을 해가지고 재산을 모아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왕이 원하면 야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을 열심히 모은다 이게 아니라 그 재산을 뺏기 위한 권력을 쟁취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양반들이 농사 안 졌죠. 장사 안 했죠. 오로지 뭐만 한 거예요? 과거 시험 공부만 한 거죠. 왜요? 과거 시험을 공부해 내가 관리가 되면 관식이 오르면 그러한 재산을 뺏을 수 있는 뭐가 생겨요? 권력이 생기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봉건 귀족사회는 개인의 소유권 사유재산이라는 게 보장되지를 않았어요.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뺏을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사회 지배계층들은 장사 안 합니다. 사회 지배계층은 농사 안 짓니다. 무엇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한 남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는 데 집중하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온통 양반들이 뭐만 한 거예요? 과거 시험만 공부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세요. 양반들이 공자할 맹자할 철학 공부했나요? 철학 공부 안 한 겁니다. 그 사람들 뭐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식으로 하면 영어 공부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때 세계 중심 우리 조선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중국이라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이다 보니 중국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중국어를 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조선시대 때는 교통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회화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서신으로 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중국어 공부에 몰두한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문장을 쓰는 거, 또 편지를 잘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멋진 글, 한속봉 있잖아요. 그죠? 서예. 그래가지고 두 가지죠. 그죠? 문장을, 중국어 문장을 멋있게 쓰고 글씨를 어떻게 해요? 잘 쓴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과거 시험이었던 거고요. 그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 뭐죠? 지배층이 된 거죠. 요즘 우리나라가 뭐죠? 영어 잘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우리가 조선이 왜 일본한테 먹겠다 그래요? 맨날 공자를 맹자라 해서 그렇다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왜요? 우리는 기공학과도 영어 공부만 하고요. 법학과도 뭐예요? 영어 공부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공학과도 뭐죠? 영어 공부만 하거든요.
조선 구한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그, 아 이런 얘기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가 굉장히 우수하다며요. 뭐 수학 경시대 하면 뭐 굉장히 뭐 세계적인 탑 클래스라며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 깡통이 된다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수학과도 대학 가서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맨 뭐만요? 영어 공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온통 나라가 다 뭐 하다가요? 영어 공부하다가 아웃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 들어서 맨날 뭐만 해요? 영어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뭐 전자공학도 뭐 기계공학도 뭐 수학과도 법학도 뭐 국문학과도 국문학과도 뭘 해야 돼요? 영어 공부하고 있는 나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노벨상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충격받은 건 노벨상 수상하신 분이 기자회견을 작년에 하는데 통역이 나오더라고요. 통역이 나와가지고 이분은 뭐죠?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 통역이 뭐죠? 영어로 통역해줘요. 그분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노벨상 못 받았어요. 왜요? 좋은 대학 못 갔잖아요. 우리는 뭐부터요? 영어부터 돼야 그 다음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하는 머리하고 과학하는 머리가 다르죠. 아, 뭐, 아무튼. 존슨은 뭐예요?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본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은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왕이라 하더라도 국가라 하더라도 함부로 뭐 할 수 없어요? 뺏을 수 없다라는 대원칙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국민들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겠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더라도 이제 누구도요? 왕도 내 재산을 뭐 하지 못해요? 뺏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괜히 과거 신복시 공부하고 그러는 게 뭐예요?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뭐죠? 농사를 짓겠다는 것으로 초점이 바뀔 때니까 이 소유권 절대 원칙 때문에 결국 뭐가 형성이 되냐면 현대의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자본주의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는 것이 뭐죠? 받아들여지면서 뭐가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적인 자유가 과거 봉건 사회에는 보장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왕이, 야, 둘이 어울리니까 둘이 결혼해. 그럼 결혼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죠? 우리나라 양반이면, 양반, 뭐죠? 대감 마녀께서 보니까, 말뚝이하고 갑순이가 어울린 것 같아. 야, 들어봐. 일로 와봐. 둘이 결혼해. 그럼 둘이 결혼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일반 국민들은 내가 혼인할지 말지, 이혼할지, 또는 직업을 어떤 거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제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가지고, 아니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혼인할지 말지 이혼할지 말지 내가 강산할 것인지 내가 도둑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가 간섭하지 않아요? 국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뭐가요?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라는 말이 뭐죠? 지방자치 이런 얘기 아닌가요? 지방의 일은 자치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잖아요. 그럼 사적자치는 뭐예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국가의 간섭 없이 귀족의 간섭 없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원칙이 뭐죠? 사적자치 원칙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과거에는 연좌자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가 역모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사돈의 팔촌까지 삼족을 멸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아무것도 모르는 막 그냥 뭐에 뭐 빙판에 가서 막 팽개치고 있던 애도 그냥 잡아다 죽여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뭘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고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말자. 연좌자 같은 거 하지 말고 과실이 있는 사람만, 잘못이 있는 사람만 책임을 지기로 하자. 이게 뭐죠?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맞죠, 그죠? 자, 보세요. 자, 본건 기준 사유는 신분제 사유였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으로 오게 되고요. 봉건 귀족 사회는 소유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원하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었어요? 뺏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국가라 하더라도 왕이라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이게 뭐죠?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 하고 이 소유권 절대 원칙이 결국 뭘 형성합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과거에는 일반 개인 국민들에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뭐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 대신 이제는 사적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게 뭐죠? 사적 자치 원칙이고 과거에는 연좌대니 뭐니 해가지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뭘 받았습니까?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과실이 있는 사람만 처벌받는다. 이게 뭐죠?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수백 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자와 없는 사람의 차이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런 근대 사회 자본주의가 형성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뭐죠? 엄청나게 뭐죠? 더욱더 부자가 되고, 그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가난해지고. 나중에 좀 뭐 설명 또 드릴 기회가 있지만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해요? 개인과 개인은 힘이 똑같으니까 국가가 간섭 안 하고 알아서 하라고 냅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개인끼리도 힘이 차이가 있더라. 있는 사람 힘이 어떻게 해요? 너무 세고 없는 사람 너무 어떻게 해요? 약하기 때문에 현대 와서 이걸 뭐죠?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대 사회의 이 원칙이 자본주의라면 현대 사회는 뭐냐면 수정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를 뭐 하게 돼요? 수정하게 되는데 3 해가지고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 해가지고 보시면 공신의 원칙, 신뢰 원칙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근대 민법의 기본으로 수정 원칙들이고 공공복리 원칙, 약자보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등도 실질적 평등에 의하여 근대 민법의 기원을 수정하는 민법 원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뭉뚱으로 설명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말도 우리가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좀 따로 정리해드리면 뭐 아직도 인간이면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점은 뭐죠? 보장되고 있어야 되죠. 자, 소유권 절대 원칙이 아니라 이제는 소유권이 상대화됩니다. 다시요. 소유권 절대 원칙 이제는 뭐예요? 소유권의 상대화예요. 무슨 대원칙에 따라서요? 공공 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이 과연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가 필요하다면 제 재산을 뺏어갈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죠? 수용이라 그러나요? 그죠? 현대는 지금은. 그 다음에 제가 땅이 있어요. 제 땅이라고 마음대로 쓰나요?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지역 지구제니 뭐니 해가지고 국가가 지정해준 용대도로 써야죠. 제가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근방이면 뭐 몇백 미터 이내에는 뭐죠? 그 술집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 이제는 뭐예요? 이게 다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시라도 뭐 할 수 있는 제한될 수 있는 제도로 바뀐 거예요. 국가가 저의 소유권에 대한 뭐죠? 용도도 정할 수 있고요. 소유권도 뭐 할 수 있어요? 뺏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죠? 절대가 아니라 뭐죠? 상대적 권리로 변질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요? 대중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뭐죠? 상대적 권리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적 자체 원치도 결국은 공공복리라는 차원에서 규정에 나와 있는데 공정의 원칙이라는 것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계약서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이니까 마음대로 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더라도 국가가 뭐 하지 않았어요? 간섭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죠? 사적 자치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공정을 잃는다면,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것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공정하기는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적 자치 원칙이 뭐래요?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뭐 하긴 해야 돼요? 공정하기는 해야 된다. 만약에 공정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무효화시키고 강제할 수 있다는 뭐래요?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책임의 원칙의 다섯 번째 무과실책임의 보완이라고 할게요. 원래는 근대 민법에서는 누구만이요? 과실이 있는 사람만이 먼저 책임을 졌어요. 근데 이제는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이라도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를 뭐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마당에다가 멋있게 태극기를 걸어놨어요. 태극기를 걸어놨는데 이게 태풍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러져가지고 길 가던 행인이 머리가 어떻게요? 깨졌어요. 가정을 해보자고 이죠. 그러면 태풍 붕괴 저의 과실인가요? 만약에 과실 책임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저는 길 가던 행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공작물의 소유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뭐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무엇을요? 무과실 원칙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 마당에다가 멋있게 태극기를 걸어놨는데 그것이 태풍이 불어서 부러졌고 저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그 지나간 행인이 다친 것에 대해서 저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과실의 원칙이 뭐죠? 수증이 돼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뭘 지게 됩니까?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됐죠? 과자적이죠. 여기서 이제 수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요거를 강조하는 정치 세력을 우리가 우파라고 합니다. 보수파라고 합니다. 요거 수정 원리를 강조하는 입장을 좌파라고 합니다. 진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복리를 강조하는 정치 세력이 뭐예요? 좌파적이죠. 그죠? 무엇보다. 그것보다는 뭐죠? 평등. 그죠? 평등이다. 국가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뭐죠? 우파고 뭐죠? 보수파입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좌파적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우리 민법은 최대 원리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뭐죠? 공공복리를 중시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정치 세력은요. 우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정당이 다 좌파 정당입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환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지금 여당이 누구죠? 한나라당인가요? 새정치연합인가요? 어디의 여당이죠?
새누리당이? 새누리당도 우파 아닙니다. 아주 굉장한 좌파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우파죠. 민주당은 좌파적이죠. 그래서 공화당의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국민건강보험 반대예요. 공화당은 국민건강보험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왜 그런 거죠?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왜?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것을 뭐죠? 강제하느냐. 이게 뭐죠? 공화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1기 정권 때도 국민건강보험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공화당에서 반대를 해가지고요. 수정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현실적으로 공화당의 보수파의 반대 때문에 미국은 국민건강보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 세력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폐지하다는 정치 세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여당도 어떻게 해요? 국민건강보험 하재잖아요. 여당도 뭐 한다고 해요? 뭐 기초연금 주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뭐의 경쟁인 거죠? 좌파의 경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이 굉장히 뿌리 깊이 좌파적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예를 들어서 뭐 지역지구제가 농지로 되어 있어요. 절대 농지에. 그래서 거기 농사밖에 못 줘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 갖는 사람이 없어요. 농사만 짓고 계시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면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든 내 땅에서 뭐죠? 술집을 하든 네가 뭔데 니들이 뭐라 말해 간섭해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 자체를 뭐죠? 꿈꾸지도 않거든요. 왜? 우리는 아주 철두철미한 뭐죠? 좌파적 민족입니다. 그것도 아주 이상하대요. 그래서 전 세계사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신기한 게 많은데 신기한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굉장한 뭐죠? 좌파적 경향이라는 거예요. 정치 국민들 정치 의식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수파가 이 껴들 수가 없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는 보수 정치 세력이 없고요. 그냥 그 좌파인데 다 뭐죠? 진보파고 뭐예요? 좌파인데 약간 뭐예요? 차이만 있을 뿐이고 더 큰 차이는 뭐죠? 지역색인 거죠. 그죠? 계속 자기들은 보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여당이 계속 뭐예요? 자기들은 보수, 좌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우파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역적 기반 정당이라는 것을 뭐죠? 희석시키기 위한 것 뿐이고요. 우리나라는 좌파 정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당 정책이요. 다 똑같아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어때? 똑같은 정당인 거죠. 아무튼, 이게 뭐죠? 좌파. 이게 뭐죠? 우파인데, 우리 민법 뭐죠? 기본적으로 공공목리를 뭐죠? 대전제라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절에 가서 민법에서의 법률 용어가 나오죠. 나중에 수업할 땐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준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준용. 입법 기사상, 기술상의 한 방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무엇 무엇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준용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상권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지상권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준용. 준용은 입법 기술상의 한 방법으로 유사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때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컨대는 뭐 의미가 없고요.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찮아서 하는 거죠. 이하 동문인 거죠. 이하 동문.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또 지상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또 적어놓으면 법조문이 자꾸 뭐예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간결하고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뭐죠? 준용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준용한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뜻인 거죠. 매매에 관해서 있고요. 교환에는요 민법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교환에선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환에 대해서도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어때요? 그대로 뭐가 돼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풀 때 교환이라고 나왔다면은 매매로 바꿔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뭐가 돼요? 준용이 되니까. 교환에 대해서 민법 규정 자체가 없고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 어떻게 해요? 끌어다 쓰는 거니까요. 그냥 매매를 교환으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준용이 뭐라고요?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서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그래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준용이라고 한다.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죠. 그 다음에 2번, 추정과 간주해가지고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뭐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입증곤란.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야, 이거 입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겠죠. 가끔. 근데요, 그거 그쪽에서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할 말 없어요. 왜요? 아니라고 우기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죠? 모든 것이 다 입증이 됐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진행하는 거죠. 그죠? 입증이 안 될지는 뭐죠? 나중에 문제인 건데. 아무튼, 입증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간주라는 게 있고요.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것도 꼭 구별하셔야 되는데, 일단 간주는 보통 뭐뭐로 본다라고 보통 법조문에 나오고요. 그냥 추정은 뭐죠? 추정한다라고 나와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간주는 반증, 반대의 증거만으로, 반대의 증명만으로는 번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간주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추정은 반증만으로, 반대의 증명만으로 번복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추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추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추정부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뉴스에서요? 무죄 추정의 원칙.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언제 만달 나오냐면 정치인들이 구속될 때. 그냥 막 앞에 나와가지고 그죠? 무죄 추정의 원칙상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나를 구속하는 것은 뭐 정치 탄압이고 막 이딴 소리하고 끌려들어가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자고요. 범죄자는요, 무죄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이 말은 무죄임을 범죄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봉건 기족사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사또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죠? 왕이 왔다 앉아가지고, 내가 네 죄를 알렸다! 뭐 이러면 그쪽에서, 억울합니다. 사또, 제가 그날 밤에는 뭐 물레 방앗간에서 갑수냐고 뭐 입술 박치기라고 있었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스스로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입증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매우 쳐라 해가지고 막 좁혀잖아요. 그죠? 막 주의 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가 없어서요? 무죄 추정이 원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현대 재판 그렇게 하나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범죄자는 무죄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아요. 따라서 범죄자는 스스로가 무죄임을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국가기관, 검사가. 따라서 이제는 재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범죄자는 자기가 스스로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국가가 요 범죄자에게 죄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름값 뭐였네. 그 살인마 있었어요. 살인마.
여자분 한 열댓 분 죽인 놈이 있었는데 그놈이 죽인 분 중에서 그 한 분이 뭐죠? 그 매장한 곳이 골프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시체를 못 찾은 경우가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아무튼 시체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놈은 내가 죽였다고 했지만 무죄예요. 왜냐하면 시체가 없으면 제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뭐 할 수 없어요?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가지고 뭐예요? 확신할 수가 없다. 무죄. 왜요? 무죄 추징의 원칙상 죄인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국가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무죄 추징의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추정이라는 제재를 두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추정한다, 추정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상대방이 뭐 하면요? 반증, 반대의 증명을 하면 그때 비로소 번복되는 게 뭐예요? 추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뭐로 추정된다라고 나온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입증할 필요가 없구나. 스스로가.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고요. 다만 상대방이 뭐 하면요? 반대의 증명을 한다면 그 추정의 효과는 하시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깨질 수 있는 것이 뭐죠? 추정이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추정은 뭐라고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다. 다만 상대방이 반증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번복되는 거, 깨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추정이라고 한다. 됐죠? 근데 간주는 더 강한 거예요. 뭐뭐로 본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것은 간주기 때문에 반증만으로 뭐 되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아요. 규제 보시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렇게 나와 있죠. 간주 이코르 의제 본다. 그래서 보통 본다라고도 하고 의제된다고도 간주라고 해요. 읽어보면 간주한 경우에는 반증만으로는 발생된 법률효과가 번복되지 아니하고 간주된 법률효과가 그대로 뭐죠? 발생한다. 나와있죠? 예컨대에서 실종자. 요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실정 송고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시험 문제에서 매년 나오는 제도. 오늘 기초 강의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갑이 아침에 요번 나 회사 갔다 올게 라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한 인간이 1년 지나도 안 와요. 2년 지나도 안 와요. 3년 지나도 안 와요. 4년 지나도 안 와요. 을 환장하겠죠. 왜 환장해요? 이놈이 출근만 했을 뿐이지 죽은 건 아니니까 재혼도 못하고 그죠? 좋은 사람 나타나도 뭐죠? 연애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뭣도 못 받아요? 상속도 못 받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추락하는 비행기에 있었, 뭐 타고 있었다, 배가 침몰했다, 이렇게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정 사망제도를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아침에 여보나 회사 갔다 올게 하고 출근한 인간은 이게 죽이는 방법이 아주 어떻게 해요? 묘연해요. 이해되시죠? 어떤 형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럴 때 을은 최소한 몇 년은 버텨줘야 되냐면 5년은 버텨줘야 돼요. 5년은. 그죠? 5년 동안 바람피면 안 됩니다. 5년 동안 버텨줬어요. 근데 이 그지 같은 인간이 연락이 없어요.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를 신청하게 되고요.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이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5년 동안 기다렸어요.
한 번도 연락 없어요.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법원에다 뭘 신청할 수 있어요?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럼 뭐가 돼요?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사망으로 어떻게 본다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갑, 을은 이제 갑이 뒤진 거니까 그죠? 상속받을 수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재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을이 병이라는 멋진 꽃미남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까지 갔다 와가지고 막 깨가 쏟아지려고 하는데 요때 퇴근을 했어요. 여보 나 회사 갔다 와서 6년 만에 7년 만에 퇴근했어요.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산 사람으로 뒤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주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가 뭐 되잖아요? 번복되질 않아요. 이 사람이 나 여기 나 살아있어 나 여기 지금 살아있어 라고 어떻게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뭐 되더라도요? 입증되더라도 그 효과가 뭐 되잖아요? 번복되질 않아요. 왜요?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뒤바뀌려면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실종 선고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야지만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번복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간주라고 해요. 간주는 뭐라고요? 반증만으로 번복되지 않는 것을 간주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예요. 심어가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실종도 취소해야죠. 그죠? 안 죽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은 이제 누구랑 살아야 돼?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누구랑 살아야 돼요? 예? 둘 다 데리고 살아요? 우리나라는 축첩제도도 안 되지만 축부제도, 남편도 여러 사람 건드릴 수 없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은 이렇게 해줍니다. 법원은 일단 갑은 안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죽은 거니까 원래 혼인관계가 부활하는데 부활합니다. 안 죽은 거니까. 그죠? 다만 갑의 입장에서 을은 바람핀 거죠. 그잖아요. 지금 을은 남편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외간 남자고 어떻게 바람난 걸 넘어가서 뭐까지 했어요? 결혼까지 했잖아요. 이건 뭐죠? 이혼시킵니다. 이혼사유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병의 입장에서 을은 처녀가 아닌 거죠. 을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남편 죽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요? 안 죽은 거잖아요. 이중혼입니다. 이거는 남편 있는 사람이 또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혼이기 때문에 이건 뭐죠?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혼인은 이혼시켜주고요. 두 번째 혼인은 뭐죠? 취소시켜줍니다. 이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사적 자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국가라 하더라도 아줌마 얘하고 살아라고 결정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라 하더라도 아이고 보니까 병이 꽃미남이네 병원 가서 사세요 아줌마라고 국가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오로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을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합니까? 두 혼인관계를 다 어떻게 해요? 해소를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을이 어떻게 해요?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을이 살아보니까 병도 별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안 살아도 되고요. 정하고 또 살아도 되고 뭐죠? 자기의 마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누구만이요?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선이 아기가 나오죠. 참 초보적인 말인데 원래 이 선자가 착가선자고 악자가 악할 악자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선이 그러면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예요. 악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의 제삼자 그러면 참 너무 창피하죠. 기본적인 건데 착한 제삼자가 아니라 뭐예요? 모르는 제3자예요. 악의 제3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이 아니라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 그래서 선의가 뭐라고요? 알고 있는 정신, 뭐, 죄송합니다. 선의 뭐라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는 뭐예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선의 제3자는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제3자. 그 다음에 선악 불문, 이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 불문 그러면 뭐라고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죠? 불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